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우파에 출연 중인 효진초입니다. 일단 방송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댄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냥 수업이나 공연이나 아니면 티칭적인 거에 약간 한정되어 있었다면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꼭 본방을 사수합니다.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반응은 일부러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즐기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젠 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즐기지 않는 것 같아서 과몰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카페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급하게 휴지에 볼펜으로 휴진 씨 너무 팬이고 진짜 자그마한 그 모든 것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조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를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한 번씩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손 내밀어주는 역할이신 것 같아요. 효진아, 우리 이렇게 녹음하고 있잖아. 빨리 일어나.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게. 기억에 남는 기적들. 제가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약간 젊은 층들의 그 사랑 표현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해를 하지? 결국은 사랑해니까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말투도 똑같은 거 보셨어요? 와, 진짜 대박. 되게 목소리랑 캐릭터 표현을 정말 똑같이 하시는 분을 찾으셔가지고 저라는 효진초이 캐릭터를 효긴초이로 그 표현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개그우먼들 진짜 너무 짱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자신한테 좀 냉정한 스타일이거든요. 리더들 중에도 특히 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가지고 잘 나가서 이렇게 저를 따라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 표현해주셨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저를 이렇게 표현해주셨다는 게. 보고 있나? 정말 쇼컷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춤 영상에 춤에 대한 평가보다는 여자냐 남자냐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셨고 여잔데 왜 저렇게 해? 심지어 저한테 막 트랜스젠더다 남잔가 보다 목소리조차 제가 이렇게 얇고 하이톤인 거를 놀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춤적인 영상에 외모 가지고 그렇게 싸우시는 거 보고 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커트를 하면 솔직히 댄서로서 더 많이 알아봐 주시겠죠. 근데 저는 댄서로서 알아봐 주시는 것보다 다시 여자니 남자니의 댓글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의 인싸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랑 웬만하면 다 친해요. 그때 로꼬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디렉하는 친구들이 진짜 신에서 핫한 사람들 어벤져스 팀을 다 부르자. 이미 핫한 친구들은 저랑 다 친하니까 익숙한 친구들이랑 같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게 약간의 TMI인데요. 제가 사실 훅 외에는 거의 다 알거든요. 다 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응원하려고 무대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제스처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훅밖에 모르는데 저희 팀 옆에 훅이 앉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내가 훅 빼고 다 아니까. 입 좀 다더라고. 기특하고 좀 계속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틀하는데도 경쟁자로 봐야 되는데 우리 예리가 혹시나 다치면 어떡하나. 그냥 기술적인 게 위험하다 보니까 예리 씨가 따로 와서 말씀을 배틀을 진짜 몇 시간 동안 찍었거든요. 예리 배틀을 먼저 하고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고 이기고가 없고 너 정말 많이 성장했고 진짜 최고다. 너무 우울해 있더라고요. 그때 지고 나서 그때 격려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먼저 댄싱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쌤이 이렇게 봐주셨는데 제 춤을 보여주고 쌤이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촬영장에서. 아, 다 친하지만 그리고 저는 피넛 언니랑 되게 친해요. 둘이 약간 개그맨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웃음 코드가 있다 이러면 둘이 저기 멀리서 눈 마주치고 보고 있어?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이고 되게 성격이 저랑 잘 맞고 언니도 되게 인싸거든요. 제가 레슨한 분들 중에서는 효린 언니랑 제일 대화가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방송하면서 제가 레슨했던 분들은 다 연락이 왔거든요. 춤이 너무 안 나와서 아쉬워요. 선생님 진짜 춤 잘 추는데 이렇게 응원해. 진짜 카톡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 와중에 계속 또 개그를 떨 수 있는 사이가 또 효린 언니가 아닌가. 우리 쌤 누가 뭐라 해? 다 데리고 와. 내가 진짜 파이터인 거 알지? 이러면서 되게 또 재밌게 또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 저 의도했다기보다는 원래 제가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방송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간 것 같고 좀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좀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더 내가 더 많고 다양한 친구들을 이끌고 갔을 때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겼던 순간인 것 같아요. 보고 있나? 학교에서 이렇게 학예제 같은 거 하잖아요. 무대에서 그 환호성과 이 조명과 이 예쁜 옷들을 입고 내가 이렇게 춤을 막 추고 있는 이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그냥 미친 듯이 샘솟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시작했던 거는 춤이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지 않았나. 그때 어떤 곡으로 하셨어요? 이번에 지금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보아님의 My Name. 와, 되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좀 되게 신기한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원밀리언이라는 곳은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 감사한 곳인 것 같아요. 수강생이 한 네다섯 명 있고 약간 진짜 그럴 정도로 갓 오픈한 신생 학원이었는데 그때 첫 수업을 한번 딱 듣고 같이 해보자고 앞으로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전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원밀리언 친구들이 이제 가족이죠. 춤이라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전달하자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원밀리언이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왔던 친구들이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들인 것 같아요. 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진짜 그럼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 근데 변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제 신체적인 컨디션이랄까? 이건 노력해도 돌아갈 수 없는 이 현실. 이것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허허허허허. 제 지인들이 항상 말하는 게 되게 솔직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욱하는 것도 좀 있었어가지고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지금 또한 그런 댓글이 있거나 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무렇게 잣대를 들이대시면 저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재작년에 어반 썸머라는 퍼포먼스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시아의 얼라이브라는 곡으로 무대를 꾸민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몸매가 드러나지도 않고 화려한 옷도 아닌 진짜 검은색 화장도 거의 안 하고요. 맨발로 춤이라는 매력이 저는 좀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표현하는 걸 몸짓으로 전달이 되는 게 정말 매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의 트라우마를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춤의 힘을 좀 빌려보자. 제 트라우마를 스스로 좀 극복하려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약간 슬프면서 감사했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 컴퓨티션에서 1등을 또 해가지고 그걸로 트라우마를 이겨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많이 할 거예요. 다양하게. 이거 되게 TMI인데 잔병치레가 많아서 뭔가 오래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살다가 죽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었던 순간들이 단 하루도 후회가 되는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최대한 잠을 푹 자려고 하고요. 저녁에는 꼭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고 자야 돼요. 오늘 하루 나 자신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시나봐요? 주량이? 주량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모든 종류의 술을 또 다 잘 마십니다.
저는 평생 맥주. 오래오래 계속 마실 수 있으니까. 맥주! 보고 있나? 한국에선 솔직히 작년에 댄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울했던 것 같아요. 늘 아쉽고 계속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무료하고 허무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올해는 이렇게 수우파를 만나서 활동하는 영역도 넓어진 것 같아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제 춤을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좀 와닿는 게 저도 뭔가 나도 그래야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뭔가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끔 하려면 저희가 진심으로 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추면 보시는 분들도 도전해볼까? 약간의 욕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쳐볼까요? 근데 제가 사실 저번 주 촬영하면서 무릎이 빠졌어가지고 이게 격렬하게 이건 안 되고 제가 노제의 안무를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노제야 사랑한다 이렇게 서요. 딴다라단단 이 손가락을 내려요. 원 투 쓰리 포. 약간 저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한 손만 이렇게 이걸 격렬하게 치실 때 골반을 앞으로 튕겨 그리고 앞으로 먼저 쑤시고 뒤로 쑤시고. 자, 그러나 이것만 하면 어색하니까 골반 계속 치실 거예요. 골반 앞이니까 앞으로 뒤니까 밖으로.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니까 제 뒤에서. 저는 사실 계획이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정해진 길을 제가 따로 굳이 만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우파도 나갈 수 있고 인터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연 다음 달에 어떤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네, 저희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수우파의 원트 효진초이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1,000,000 댄스 스튜디오. 덕기자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요, 여러분.